네, 자, 미국에서 그 살인 독감이 확산돼서 뭐 수백 명이 지금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연초부터 이제 추이를 타고 전해지면서 저는 뭐 그런 독감은 아니겠지만 저도 독감이 걸렸는데 일단 그 신종플루 관련주들이 국내 예. 증시에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상승 배경이랄까 미국에서 정말 많이 사망하고 있다는데 예, 뭐, 어떻습니까? 처음에 전해진 소식은 네. 이제 1월 11일에 전해진 게이 미국에서 약 100여 명의 사망자가 지금 그러니까. 발생하고 있다. 이 백신이 없어 지금 난리다. 아. 예, 이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발표에 따르면요. 이제 독감이 이제 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올해 1월 10일까지 전체 사망자 중에서 이 7.3%가 독감과 폐렴으로 사망한 걸로 나타났고요. 전국으로 최소 100명의 희생자 발생했다. 이렇게 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도 이 독감이 유행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 2009년에 신종플루 테마처럼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국내 백신 신종플루 관련 상장 기업들이 좀 적잖게 있을 텐데 일단 좀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뭐 백신 관련 회사로는 이제 녹십자라든가 녹십자죠. 네. 뭐 일양약품, 뭐 SK 케미칼 등이 있고요. 이제 어제 주가를 보면 이제 녹십자가 많이 움직였는데 왜냐하면 녹십자가 국내에서는 신종플루 백신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외의 업체들은 다들 다른 제약사로부터 수입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백신 관련주에 대한 어떤 테마라기보다는요. 이 신종플루 테마가 과연 이어지고 있는 그런 아, 양상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VGX 인터 같은 경우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이 업체는 이 백신을 생산하진 않고요, 아직은. 네. 이제 2010년에 이제 이노비오 퍼머슈티컬사라는 이제 미국 업체하고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신종플루 관련 백신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업체하고 연구를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었죠. 아, 어제도 상한가? 예. 그제 거래일도 상한가?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은 엄밀하게 지금 이 독감 지금 돌고 있는 바이러스는 신종플루하고 다르대요. 다르다. 예, 뭐 아. 보니까 뭐이 미국에서 악성을 떨치고 있는 거는 뭐 H3N2 뭐 요거 형이고 이제 국내에서 유행한 바이러스는 H1N1 뭐 H1N1. 예, 엄밀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르다, 완전히. 네. 그리고 질병관리센터가 어제 이례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이 신종플루 같은 형태의 이제 새로운 유행 균주도 아니고 이미 세계 이제 보건기구에서 올해 유행할 거라고 예상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야, 이 바이러스도 예상이 되는군요. 근데 이제 그럼 사실 의외하잖아요. 네. 이왜 그러면 그렇게 예상됐던 바이러스가 왜 미국에서는 유행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어제 좀 답변이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은 미국에서는 2009년 신종플루가 그렇게 유행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유행인 거고 국내는 좀 염려가 낮다. 이런 반응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자, 또 그렇다면 이제 관련 기업들 실적이나 이런 것도 또 한번 좀 보긴 봐야 할것 같은데. 일단은 신종플루 우리가 이제 테마주 얘기해 전 실제 수혜인 회사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녹십자는 실제적으로 2009년부터 2010년에 큰 폭의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났죠? 예, 네. 2009년에는 매출액이 이제 25.9% 늘어서 6,432억 그랬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5.6%가 늘어서 1,194억을 했습니다. 야. 당시에 증권가에서도 신종플루 백신으로 인한 이제 수익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이런 평가가 내렸었고요.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이제 6,17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13억 원으로 꾸준히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야, 요새 뭐 제약사들이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은데 예. 녹십자는 또 이게 참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할 회사들은 이제 증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녹십자 실제 수혜 회사보다는 아, 이 파로, 테마. 뭐 손세정제 회사죠. 중앙 백신, 동물 백신 이거 하는 중앙 백신 같이 이런 테마주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요. 실제적으로 보면요. 이 전일에 이제 녹십자는 5%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이제 파로는 상한가를 상한가. 갔거든요. 지금도 주가 보면 파로는 상한가입니다. 파르는 오늘도 예, 상한가. 그리고 뭐이 KPM 테크라고 야, 대단합니다. 지금 10.8%라고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마스크 관련 회사예요. 이제 감기 안 걸리면 이제 마스크 써야 된다. 와, 이저 신종플루가 난리칠 때이 파루 그러니까 이 손세정제 업체 마스크 업체들이 난리를 한번 쳤었는데 그렇죠. 그거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예. 있군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이 백신 기업들의 실제적인 효과 부분 한번 더 짚고 네. 테마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 백신 기업, 이 백신 독감은 원래는 지금이 백신 접종 기간이 아니에요. 이 제가 저도 집이 병원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알고 이 성수기 10월이거든요. 야. 10월부터 12월이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월부터는 사실은 좀 이제 소강기로 들어가는데 백신 회사들도 이거 덕분에 사실은 수혜를 입고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이제 어제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1월 달까지 이제 지난 4분기까지 백신 재고량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이번에 독감 열풍으로 인해서 이 백신에 대한 그 재고량 소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반품 물량 급증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서 수혜가 가능하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2009년처럼 굉장히 유행할 것이냐라는 전망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현재 그 배포되어 있는 독감들에는 이 신종 플루 백신이 들어가 있대요. 아. 그리고 이 외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렇게 유행을 하겠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 수준이 현재 유행 단계 수준까지 왔지만은 2009년, 2010년 신종 플루가 유행할 단계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이 파루가 이렇게 사흘째 상한가라는 거 보니까 진짜 그 신종 플루 때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전 무엇보다도 네. 정말 주식을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든 게요. 이 그 정부가 나서가지고 우리나라에 우려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루 오늘 상한가입니다. 야.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이 정부의 우려가 없다는 뉴스와 함께 나왔던 뉴스는 뭐였냐면. 이제 인천공항 방역이 비상이다. 아. 이제 미국하고의 한국의 교류가 많은 만큼 맞아. 이제 네. 독감에도 우려는 아직 살아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것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네. 이제 미국 질병예방센터는 이제 한 1, 2주 정도면 이 상황이 호전될 거라 봤거든요. 정말 미국 상황이 호전되느냐 아니면은 사망자 더 증가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한동안 네. 이런 그 뭐라고 해야죠? 정말 미국의 그 살인 독감이 이제 잠잠해질 때까지 그렇죠. 난리를 또 칠 수 있겠다. 난리 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연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투자할 종목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이런 살아있는 호재에 관심을 더욱더 갖게 되는 거죠. 아, 예. 참 대단합니다. 이 그 작년 내내 이제 이 참 이렇게 그 투기주, 테마주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연초부터 이런 테마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김건우 기자가 보고 있는 좀 이렇게 그 끼가 있는 네. 말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그 순진한 의미에서의 테마주 이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요새? 테마주를 좀 짚어보면요. 네. 이제 8호는 왜 테마주냐? 이 손세정제 업체. 예, 이 감기를 예방하려면 손을 자주 씻어야 된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테마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8호 말고도요. 사실은 뭐 한국 콜마, 보령, 메디앙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유독 이제 8호만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2009년에 급등을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8호의 투자 심리가 모이는 거고 이제 아까 마스크 관련주 간단히 얘기 드렸잖아요. KPM 테크. 이제 KPM 테크는 오늘 이제 10.4%예요. 근데 이제 크린앤사이언스, 뭐 웰크론 등에 같은 종목도 있고요. 근데 지금 오늘 보면 약간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파루하고 이제 그 KPM 테크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이제 5%에서 뭐 7% 이렇게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틀 이제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만큼 이제 또 차익 매물도 나오는 거고 이제 이 테마가 죽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조금 우려가 있는 거죠.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까 처음 시작할 때에 그럴까요? 연관성이 없다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그거 너무 재미없다 그랬잖아요. 이 파루가 예를 들면은 파루의 실제 사업은 손세정제가 아니라 태양광하고 LED입니다. 아. 예. 그래서 파루에서 이제 손세정제 매출은 실제로 1, 2%에 불과하다. 네. 예. 그러면은 왜 이 방송을 하느냐 또 궁금하잖아요. 굳이 뭐 그 얘기 하러 나온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새해 들어서 저는 좀 테마주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와.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은 이제 그 8호의 이제 분봉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은 1월 11일 날 차트를 볼 수 한번 보시겠어요? 1월 11일 분봉 와. 차트요. 분봉? 예. 분봉 차트로 뭐 한 5분이든 2분 차트 정도로 한번 보시면은 네. 한 2분 정도로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네. 예. 이날 뉴스가 나왔던 거는 오전에 10시가 안 돼서였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였던 주가가 막 한 5, 7%까지 올라갔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뉴스가 나온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주가 다시 주식 그 주가가요. 네. 하지만 오후 들어가지고 다시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테마주들을 보면요. 그 이제 관련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막 소식이 확산되잖아요. 확산될 때 바로 상한가를 안착을 하거나 그날 이제 흐름을 정해졌는데 최근에는 후향하는 좀 패턴이 많아요. 나중에 후행해가지고 나중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이 테마주 투자를 좋아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물론 안 하시는 게 가장 정도긴 하지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걸 한번 좀 지켜보시라. 이게 단순히 그 이번 일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테마주들이 그 금년 들어서 움직이는 걸 보면 후행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후행한다. 예. 그래서 좀 이제 만약에 주가가 올랐더라도 안심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떨어졌다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한번 지켜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후행하는 경우가 많더라, 요새. 예. 오. 그러면은 뭐 일반 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약간 좀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심히 보면 뭔가 좀 기회가 있다? 그런 것보다 좀 더 투자하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환경이. 과거보다 이제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떤 세력들이 이거 주가를 만약에 움직인다고 했을 때에 내보내고 다시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들의 마음을 불안케 더욱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테마 투자할 때 더욱더 굳건한 마음을 먹고 강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8호에 제가 이제 월봉을 보고 있는데, 2009년 때 이게 이제 무상증자, 유상증자, 권리락 이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이제 차트인데. 예. 이게 보면은. 2009년에 뭐 거의 9천원 선까지 갔었네요. 이게 이제 그걸 가는데 그건 단순 주가고, 여기다 이제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런 게 들어가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폭등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뭐 이런 권리락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가지고 감자도 한번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이렇게 장기간에 거쳐서 폭락을 해버리는. 이게 결국에는 테마주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런 종목들 외에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 8호가 상한가를 가면은요. 그 외적으로도 막 너무 많은 종목들이 등장을 해요. 또 움직이죠. 예. 하지만은 이미 많은 투자들이 영리해졌다는 거. 아. 예. 그래서 이번에 이번 신종플루 이 테마주 움직이는 걸 보면서 느낀 건요. 테마주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오. 예. 과거에는 뭐 한 종목이 가면은 막 대여섯 개 종목이 새로 발견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11일에서 12일 날 메신저 받은 것만 2, 30개 됐는데 대부분 주가가 안 움직였습니다. 안 움직였구나. 예. 그래서 굉장히 올해 그 주시장이 어렵다라는 걸 체험할 수 있는 한때였습니다. KPM테크 이틀 상한가 후에 현재 10% 예. 오르고 있는데 바로하고 이 KPM테크 두 개 정도가 그렇죠. 좀 대장주. 대장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참 대단하네요. 그 신종플루의 그 추억이네요. 사실 8호 이 손세정제, 이 파리 같잖아요. 파루가 아니라 파리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사실 좀 이렇게, 손세정제 매출은 전체의 한 1, 2% 밖에 안 돼요. 일부에 차지하지 않고요. 네. 근데 또 옛날에 대한 그 추억, 이런저런 추억 때문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꼭 투자자분들이 뉴스를 많이 챙겨보셔라. 예. 이 1월 11일 날 분명히 뉴스가 나왔을 때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주가가 이틀 상한가 가면서 내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거든요. 하지만 그 후면에는 오후 들어서 더 많은 뉴스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날 밤 뉴스
이제 TV 뉴스 장식을 했었고요. 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동향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미국 외의 국가들, 지금 뭐 중국 얘기도 좀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외 뉴스를 좀 챙겨보시면은 테마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야, 알겠습니다. 우리 저, 와, 맞아요. 뉴스가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다음날 봤는데, 네. 그 전날에 이미 많이 떴더라고요. 어, 그럼요. 어. 근데 그 전날 주가는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렇죠. 아, 충분히 들어갈 기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투자분들도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참. 자, 테마주 무턱대고 하지 말고 좀 공부하면서 하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은 교훈입니다. 아, 진짜. 김건우 기자는 정말 그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니, 테마 주사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어떤 그 가격자부 폐지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틀이 정비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투자자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아, 그럼요. 예, 수십만 명의 투자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덜 깨지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생생한 고민을 우리 김건우 기자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김건우 기자한테 많은 지지, 게임할 때 그 지지 이거 말고 응원하는 성원의 지지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